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을 이제 접어야 될 은퇴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그 건축회사의 사장님께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할 테니까 집 하나만 지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은퇴할 때 다 됐는데 나이도 이제 너무 많고 은퇴할 때 다 됐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시키냐 해서 불평하더니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시켰던 그 일을 허술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건축 자재도 좀 좋은 거 쓰고 해도 된다고 돈을 팍팍 밀어준다고 했는데도 건축 자재도 대충 쓰고 또 준공검사도 막 대충 받고 감독도 대충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갈 때에 그 건축회사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건축가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마지막 당신의 은퇴 기념으로 퇴직하는 기념으로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고.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마지막 준 기회였는데 이거를 내가 허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 것은 그냥 대충 만든 집 한 채 그것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건 적건 그거는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그렇게 더 순종하시기 바라고 더 충성하시기 바라고 더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29장 14절 중반절을 이렇게 제가 다시 읽은 것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이었어요. 과연 이 야곱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꿰부리던 인생들을 다 청산하듯 이렇게 정말로 한 달간 그의 모습을 지켜봤던 외삼촌 라반이 정말로 그가 성실하게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29장 14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는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들받아보지 말고 앞에 얘기할 땐 또 앞으로 보시고 그래서 14절 중반절을 보면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여러분 누구하고 한 달간 이렇게 살아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 홈스테이 할 때 한국에 있던 세철이 같은 애들도 또 여러 아이들이 홈스테이 했는데 이렇게 데려다 보니까는 그 사람의 성향을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 라반이 야곱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는 야발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이 야곱이 원래는 깨부리고 참 편할 대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뭔가 한번 좀 확 충격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야곱은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매우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어떤 군대에서 훈련병들하고 장교들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훈련병들하고 장교들하고 달리기 시합하면서 쭉 달려가는데 그 저 앞에 보니까 두 갈래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병사들이 딱 보면서 이거 훈련병의 길 요쪽 장교의 길 요쪽 두 갈래길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훈련병의 길은 많이 어려울 거다. 이래서 장교의 길을 일부러 택해서 그쪽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니까 막 글로 뛰어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일 뒤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던 한 사람이 제일 꼴찌로 오던 훈련병이 딱 보면서 이 두 갈릴 길에 딱 놓여지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 것인가? 쉽고 넓은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좁고 협착한 훈련받아야 되는 훈련병의 길을 택하여 달려가야 될 것인가? 이 지친 몸을 안고 제일 꼴찌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하리라 해서 훈련병의 길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제일 꼴찌로 왔는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제일 1등으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교들의 그 길은요, 큰 산 하나를 돌아가지고 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저녁때가 되어서 대장이 와가지고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성실이라고, 그래서 그 훈련병에게 좋은 보직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린 살아가면서 정말로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을 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십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고 갈 수 있다면은 그 길이 영생의 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이 될 것을 저희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 외삼촌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야곱의 그 모습은 사실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곳에 와서는 뭔가 열심과 충성과 힘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은 그에게 많은 것을 얻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성실한 사람이 가장 많이 벌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더라도 성실하게 믿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약속이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은 그냥 야곱이 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지? 그렇지만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만큼의 축복을 대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봐도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준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성실한 자를 보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 이렇게 띠를, 허리띠를 꽉 성실로 띠를 삼으라 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7절에도 보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서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일컬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라도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무슨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죽게 하듯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의 일을 맡겨주면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라도 죽게 하듯 잘 감당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상급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보고 있었지만 이 땅에 그 집의 주인이었던 라반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는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봤더니 정말 성실하게 깨부리지 않고 잘하는 모습을 라반이 본 거예요. 그러자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말이 말하기를 너가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 어찌 너를 공짜로 그렇게 일을 계속 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 네가 정말로 보수를 나야 내가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소원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성실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요, 이곳에서 이제 사랑을 싹 태우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형은 레아였고,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은 눈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생기도 없고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막 흐리멍텅하게 그냥 이렇게. 이게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이거는 앞을 보지 못하였지 않는가, 다른 사람보다 시력이 약해서 그냥 앞을 보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두 가지 짬뽕해 보면 앞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총기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그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또한 동생은 어떻습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곱고 아리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기에는 눈이 흐리멍텅하고 초점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가 좋을까요? 이게 정말로 곱고 아리따고 총명해 보이는 여자가 좋을까요? 집사님 어떤 선택이에요? 레아를 선택할까요? 라헬을 선택할까요? 지금 얻은 부인이 라헬이요? 레아요? 라헬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야곱도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것은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뿌는 사람이 쟁취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뭔가 내가 저거를 갖고 싶고 좋아 보이는 것은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꽉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이 네가 뭘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라고 하니까 야곱은 라헬을 원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남 주느니 너 주는 게 훨씬 낫겠다 하면서 그를 붙잡아 놓았어요. 야, 그래서 그와 함께 있게 되는데, 그 이제 라헬을 이제 얻은 대신에 그렇다면 7년 동안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게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딸을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딸을 그냥 받으신 분은 없지요.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안 지불했다면 뭐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부인한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장모님이나 장인어른한테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7년 동안 라헬을 얻겠다는 것에, 아직 얻지는 않았어요. 7년 지나야 얻으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7년이 길었다고 했어요? 짧았다고 했어요? 아주 짧았다고 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 나오는 길이 좁아 보이고, 아무리 멀어도 좁아 보이고,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짧아요. 설교가 좋으면은, 주님이 좋으면은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짧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적은 거 보니까 설교를 짧게 하라는 건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 짧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성도는 주님을 사랑할 때에 정말로 이런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즐겁고 기쁘게 수일처럼 그냥 진행하는, 내가 주님 언제 이렇게 한평생이 이렇게 흘러갔습니까? 근데 막 괴롭고 힘들고 주님 안 좋아하면은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요. 교회가 앉아 설교도 길어 보이고요. 찬송, 이게 찬양대 소리 이렇게 들으면은,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따지기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여자 보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청년. 예? 뭐예요? 여자 보는 기준이 뭐야? 그게 숨기지 말고 얘기해. 외모라고. 그러니까 미국이고 뭐 한국이고 모든 나라 민족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첫째가 외모인 거예요. 여자가 예쁘면은 용서됩니다. 예? 그렇게 이게 어쨌든지 딱 봤을 때에 외모가 제일 1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남자들은 뭐 일부 남자들은 그래요. 난 성격을 본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살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난 기준으로 삼다. 뭐 또 나 그 집 가문이 좀 어떤지를 잘 봐야 우리 앞으로 날 태생도 좋아지니까 가문을 한번 보겠다. 나는 그 여자의 어떤 웃는 모습이 예, 매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특정 부위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랑하는 그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외모입니다. 다 이쁘면 돼요. 이쁘면은 음식 못해도 용서돼요. 이쁘면은 공부를 좀 못해도 용서가 되고요. 이쁘면은요 운전을 잘 못해도 용서가 되고요. 이쁘면 된 게. 우리 옆에 여자분들한테 당신은 참 이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서 가장 예쁜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도 나를 예쁘다 안 해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예쁘다 해주신지 모르겠어. 나 같은 자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셔서 나 뭐 보고 이렇게 예뻐해 주신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막 오그라드는 것 같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젊을 때에 여자 보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남들하고 다를 바는 없었어요. 외모적으로도 뭐 뛰어나고 뭐 키도 좀 크고 좀 어떻게 좀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얘기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당신 나중에 목사 될 건데 사모에서 기도하나?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기준과 내 규칙들을 그를 넘어서서 어떤 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이게 뭡니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할 때에 제를 담임하던 그 목사님께서 저기 정현선 씨 어떠냐고 권유가 들어온 것입니다. 얘기를 안 했으면 몰랐는데 그 권유를 하시니까 목사님이니까 이제 제가 그 상황에서는 거절하지 않기로 내가 다짐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엄청난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거의 뭐 여기 슬개골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내가 한 달 동안 기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내가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목사님이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부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모든 기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씩 끄집어 내려요. 전에 올라갔는데 하나씩 끄집어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내려요. 다 내렸는데 제가 그 기준들과 규칙들을 다 내린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없었던 이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에 나가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이 여자를 바라볼 때 매료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에는 절대로 안 그랬어요. 같이 있었어요. 지내면서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모르겠어. 전에는 절대로 그런 마음 안 들었었는데 이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 때 교회 사무실에서 그 책상 위에 앉아 있는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무릎 꿇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뭐 색종이 깎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매료가 된 거예요. 아하,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와서 저렇게 주의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매료를 받았어요. 그것도 무릎 꿇고 사람이 겸손해야 합니다. 저 거기에서 매료가 첫 번째로 되었어요. 또 하나가 저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매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의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제가 잠들었을 때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던, 저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그래서 아, 이 여자면은 되겠구나 해서 선택을 하고, 그래서 계속 목사님과 함께 좀 도와주시고 해서 사귀게 되어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종이에다가 뭘 적어줬어요. 여보, 당신은 나의 어디에 반했노? 종이에다가 접어줬더니 아내가 떡 보더니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일 조바라고 하면서 적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나의 어디에 반했나? 주님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존재를 알지도 보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 뒤에는 이제, 그러나 이제 와 보니 눈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보니까 이게 의도가 보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내 규칙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해 나가셔서 그 여자를 바라볼 때 매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남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믿으십니까? 성경은 미인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보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속사람이구나. 여자를 볼 때 그 속사람이 숨은 사람을 온유와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다라고 말씀했어요. 겉사람의 아름다움보다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그러한 여자 말이에요. 잠언서 31장 29절 31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면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러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로 아름답게 곱게 단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인내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라반이 라헬을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뒤에 문구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라반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없이 그냥 줬으면 좋은데 그 뒤에 문구는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을 첨가시켰다는 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딱 그를 붙잡아 놓고자 하는 의미가 뒤에 어렴풋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라,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뭔가 라반의 외삼촌의 마음속에는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을 가지고서 그를 계속 붙잡아 놓고자, 이렇게 그를 붙잡아 놓고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할 때에 이 애굽 왕이 그냥 쉽게 놓아주려고 했습니까? 안 놓아주려고 했습니까? 안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것이 약간 비슷하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돼요. 우리 제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붙잡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 이용하려고, 그죠? 자기들의 고욕을 시켜서 뭔 일을 만들고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 계속 붙잡아 놓기 위해서인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라반에 의해서 굉장히 붙잡힘을 받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이 굉장히 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외삼촌 집에 와보니까는 세 발에 피네요.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자기도 약은 줄 알았는데 라반이요, 자기 고수인 거예요. 더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흔들어 제끼고 있는데 이 자기는 그냥 앞만 밑만 보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손해 없어요. 옛날에 영화 중에, 전 영화를 뭐 요즘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 옛날에 영화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처음에는 미국에서 아주 뭐 흥행하지도 않던 그런 영화였는데 사람의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그 영화의 진가를 발휘했던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였는데 은행원으로 근무했었던, 살인죄를 누명을 덮으셨어요. 누명을 덮으시고는 이 쇼생크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20년을 이제 지내면서 자기의 이제 삶이 이 그냥 감옥에 눌린 채로 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뭔가 나도 자유를 계속 부르짖고 찾고 했는데, 20년 동안 그 벽을 두드러 폈잖아요. 뭘로 두드러 팠습니까? 예, 조그마한 망치 이런 걸로, 그죠? 이렇게 톡톡 치면서 그 감옥의 문을 예, 빼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감옥 소장의 그 회계 장부를 감독하면서 다 자기 은행으로 다 만들어, 그것도 나쁜 돈이었지만, 그래서 다 해놨다가 나중에 거기서 20년의 세월 속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관리원이나 소장들, 이 사람들 빨리 안 풀어주려고 해요. 다 어떤 기간이 됐는데도 다시 붙잡아 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탈출을 하게 돼서 자유를 안고 막 비는 오는데 손을 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연상이 되는데요. 오늘 요셉도 20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아, 그 야곱도. 야곱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수십 년의 세월을, 청춘을 다 팔려다니고 감옥에 갇히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는 성실하게 그렇게 지내고 환경을 인정을 해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나가니까 애굽의 총리로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야곱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런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라헬은 주지 않고 그의 형이었던 그 레아를 주네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따지잖아요. 왜 약속을 어기냐고. 내가 이렇게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얻고자 했는데 왜 주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우리 지방의 풍습이 그렇다고 지방 탓을 하면서, 그렇다면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주겠다. 왜냐하면 7일은 잔치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는 그 잔치 기간 7일이 지난 후에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그 후에 너는 레아와 라헬을 다 받았기 때문에 또 7년을 봉사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드디어 또 7년을 이제 지내면서 그 약속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는 레아에게는 그 자식들이 낳는 일이 있었지만 라헬에게는 약속의 기한이었던 7년이 지난 후까지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7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옛말에도 벙어리 3년, 장님 3년, 또 기먹어리 3년,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딸에게는, 자기 자식에게는 너는 내처럼 살지 마라 라고 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3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내가 많이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는 그 받았던 그 한스러운 억울한 것들은요, 보상받고 싶어하는 게 지금 어머니들의 심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딸에게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니까는 이게 참 삶이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게 돼요. 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군대 가면은 내가 고참한테 엄청 두드러 맞았던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내가 하참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고, 나도 옛날에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번 맞아보라고 그러면서 엎드려 뼈쳐가지고 막 그거 뭐야 도끼 있잖아요, 도끼 앞에 나를 빼가지고는 막 그거를 들고 때리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참 자기가 받았던 그 억울함, 자기가 받았던 한스러움을 자기 자식한테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는 그 한을 막 풀어내지 못한 그 억울함들이 어머니들에게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남편이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럴 적에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니까는, 아이 등신 같은 놈, 저렇게 머저리같이 저렇게 아내한테 저렇게 붙잡혀 살고 말이야. 아예 너 이놈아 자식아, 앞치마 이렇게 치고는 그냥 집에서 그냥 가정부로 살아라 이놈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친정 어머니의 얘기는 또 다르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이 예쁘다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쳐주면서, 내가 나가서 더 질긴 고무장갑을 내가 너 사줄 테니까 아이고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행복이 찾아올 수 없어요. 야곱의 7년 인생, 또 7년 인생, 또 6년 인생, 합이 20년의 인생 세월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허송 세월 같아 보이고 한탄하는 세월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야곱을요,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지금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도요,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편 38절 9절 말씀, 시편 38편 9절 말씀 한번 보시고 기도합시다. 찾으신 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8편 9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준비하시고, 시편 38편 9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나이다. 나는 귀머거리지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나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가슴 뛰고 답답하고 정말 탄식이 나올 때에 기머거리 같이 있고 말이죠. 벙어리처럼 되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뿐입니다. 진짜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갈 때 하나님뿐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하고 탄식 나올 때 기머거리같이 벙어리같이 있을 때에 해야 될 일 한 가지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실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그분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사 정말 가슴 뛰고 답답하고 탄식 나올 때 정말 기머거리 같이 나를 만드시고 벙어리처럼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 연연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의 모자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이 시간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야곱과 같은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안 우리